거적적으로 혁명화업 완수를 다짐하는 가운데 6월 19일 항도 부산에서도 재건국민운동촉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부산시 공설운동장 대회장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박정희 소장을 비롯하여 10만 명을 헤아리는 부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가해서 새나라 건설의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충남 대전시에서도 유진호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을 비롯하여 3만여 명의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재건국민운동 촉진대회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약 만여 명의 강원도민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강원도 재건국민운동 촉진대회가 베풀어졌으며 뒤이어서 다른 도에서도 재건국민대회의 힘찬 모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